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최근 유리닐컴에서는 초슬림 내비게이션 유리 XF를 출시하였는데요. 게다가 유리 XF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태어났습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세계 최초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프리뷰 단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AVR 기능은 별도 모니터에서 제어가 불가능했지만 유리 XF는 메인 내비게이션에 최고 두 대의 서브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 모니터에서 볼륨, 채널 선택, 기능 선택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을, 뒷좌석의 아이들은 동영상 또는 MP3를 선택 시청할 수 있죠. 휴가철을 맞이하여 장거리 가족 여행 시 끝없는 교통체증 속에서도 시간을 알뜰히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7형 800x480와이드 LCD 탑재로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후방 모니터 또한 같은 사양인데요. 뒷좌석이라 해서 어둡거나 희미한 화면을 보여준다면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군살을 쫙 빼었습니다. 17mm의 초슬림 바디로 전면부에 터치 센서 버튼을 추가해 사용자의 편리성을 확대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고품격 디자인과 블랙의 조화가 고혹적인 GUI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도 MN소프트의 지니맵을 탑재했습니다. 추후 발표되는 T5 버전은 업데이트가 가능한데요.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길찾기를 해주는 트팩 기능은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AU1250이 제공하는 다양한 코덱 덕분에 멀티미디어 기능에 불편함이 없고요. 이북, 포토뷰어, 노래방 기능이 제공되어 지루한 여행길에도 신나고 즐겁게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리디지컴에서 처음으로 출시하는 내비게이션 유리 XF는 처녀작인 만큼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만발의 준비를 다하여 태어났습니다. 운전자 위주의 기존 제품과는 달리 동승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멀티 포포즈 컨버전스 제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곧 돌아올 여름 휴가, 만일 내비게이션 구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보여드린 유리 XF도 염두하고 계시면 좋겠네요.